여러분, 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플로렌스입니다. 오늘 리뷰 앤 치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얀 풍차에서 빵을 준비했고요. 지난번에는 유럽 빵집에서 했었고요. 이번에는 하얀 풍차입니다. 저희 요가원에서 가깝고요. 제가 아침부터 이 리뷰를 하려고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많이 안 먹었어요. 이걸 먹으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스케줄 끝나고 이제 지금 저녁 5시 조금 넘었어요. 오후 5시가 넘었고요. 이제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거 사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제가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이렇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리뷰 앤 치팅을 보면서 맛집 비교를 볼수 있고요. 또그 중에서 가장 맛있는 최고의 맛집을 제가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는 데서 사서 드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유럽 빵집 했고 두 번째 하얀 풍차입니다. 다음번에는 폼파두로에서 사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빵 소개를 할 건데요. 유럽 빵집은 한 달에 수요일 날, 셋째 주 수요일 날50% 할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그때 사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하얀 풍자는 매월 1일, 2일, 이틀 동안 50% 쿠폰을 끊어줘요. 만약에 이게 3개 4만 원이면 2만 원 할인권을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저도 오늘 많이 샀는데요. 아이들 것도 좀 사다 보니까 4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반값에서 21,750원? 그래서 다음번에 오늘 6월 1일이잖아요. 6월 30일까지 요거 가져가면 21,750원치 제가 무료로 이만큼 빵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엄청 좋죠? 그래서 이런 할인 행사할 때 이용하시면 좋고요. 오늘도 사실은 할인 행사를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진행하게 됐고요. 음료는 이렇게 따끈한 보이차 준비했어요. 보이차인데 꼭말안 하면 아메리카노 같죠? 이렇게 따끈하게 김 올라가는 거 보이나요? 따끈하게 준비했고 또 옆에 다 먹으면 더 먹게끔 커피포트도 준비해 놨어요. 저번에 먹을 때 약간 목이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미리 준비를 좀더 해놨고요. 먼저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요게 하얀 풍자에서는 가장 유명한 빵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샀고요. 가장 유명한 빵세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개는 요거 만들기 버거 요거 예전에 어디 행사에서 1등을 한 빵이에요. 그래서 만들기 빵이고 그다음에 치즈 바게트 빵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명한 빵이 요거 화이트 롤입니다. 화이트 롤. 이게 세 개가 가장 하얀 풍차에서는 유명하고 가장 많이 나간다고 해요.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그거 기준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만들기 버거는 3,900원, 화이트 롤은 4,400원이에요. 그리고 치즈 바게트도 4,400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먹고 싶은 거 고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양파빵이에요. 이건 양파빵인데 저번에 먹었던 거랑 좀 다르죠? 얘는 4,900원이에요. 그리고 맘모스 빵을 살까 했는데 맘모스는 워낙 다들 많이 아시고 다 아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맘모스로 만든 페스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좀 자그만 했는데
2,7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치즈 에그롤 요렇게 사왔어요. 좀 잘라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치즈 에그롤은 3,400원이에요. 3,400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소개 안 해드린 게 요게 옥수수 마약빵이에요. 마약빵이라고 해서 또 맛이 궁금하잖아요. 인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고, 이거는 2,900원이에요. 요만한 동그란 거 작은 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반쪽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즈 케이크인데요. 에멘탈이라는 치즈가 있대요. 그걸로 만든 케이크인데 되게 맛있다고 해서 약간 큰데, 그렇게 크지 않은 치즈케이크 아시죠? 그거 4분의 1 잘라서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챙겨왔고, 화이트로는 하나만 먹을, 한, 길게 하나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판매를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쪽에서 하나만 먹을까 했는데, 두개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긴거 그냥 반쪽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요. 지금 이렇게 다산 게, 아이들 거 먹은 거 빼고 제가 산거 여기 세팅된 것만 가격은 33,1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볼 거고요. 아까 치즈 에그롤 케이크는 3,400원이에요. 좀 싸네요. 케이크인데. 죄송해요. 에멘탈 치즈케이크. 에멘탈 치즈케이크는 5,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크와 숟가락 준비했고요. 얘는 또 이렇게 생크림 하나 주문해봤어요. 좀 찍어 먹어볼까 해서 주문해봤고요. 생크림 발라먹는 여기 바르는 거 하나 준비해봤고요. 얘는 그냥 곰인형인데 같이 출연을 시켜봤어요. 우리 요가실 앞을 지켜주는 인형인데 그냥 예뻐서 올려봤어요.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어볼게요. 되게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배도 사실은 좀 많이 고파요. 어제 먹고 이제 지금 처음 먹고 약간 간헐적 단식? 취침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뷰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차 먹어볼게요. 가루로 된 보이차예요. 따끈하니 맛있네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너무 설레는데요. 저 먼저 그러면 화이트 에그롤부터 먹어볼게요. 얘는 통으로 먹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말이 필요 없네요. 이렇게 해서 생크림 올려서 먹어볼게요. 여러분 드셔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이 맛을 어떻게 해요? 엄청 소프트하고 부드러워요. 입에서 녹아요. 보기에도 되게 부드러워 보이죠?
내가 푹 찍어서 먹어볼게요. 반쪽까지 왔으면 억울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네요. 반쪽을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제가. 이제는 양파빵을 먹어볼게요. 양파빵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도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맛있어 보이죠? 안에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고소한 맛이 많이 나요. 되게 고소하네요. 감동입니다. 맛있네요. 요거 햄버거인데요. 여기를 벗겨서 먹어볼게요.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채소 많이 들어갔어요. 안에 치킨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패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되게 대회에 나가서 1등 할 만했네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 저 웨이브 좀 했어요.
머리 힘좀 줬는데 티가 별로 안 나네요. 마지막 한입 먹어볼게요. 보이차는 지방을 녹여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빵이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아주 먹기에도 좋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제는 엄청 유명하다는 치즈 바게트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기 좋게 세 쪽을 이렇게 잘라놨어요. 맛있네요. 색깔은 되게 이쁘죠? 노래요. 와, 다 맛있어요. 제가 제일 맛 표현을 아주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초보라. 자, 그러면 얘를 먹어볼게요. 바게트 느낌의 맛모스 빵인데요. 요거는 달콤한 거니까 여기다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안에 크림하고 딸기잼이 들어가 있어요. 얘네들이 빠져나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요. 맛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요거는 양파빵. 이제 마약 옥수수빵을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안에 옥수수 우리가 통조림 먹는 거 있죠? 걔네 같은데 걔랑 마요네즈랑 그런 느낌의 소스를 버무려서 안에다 속을 넣어놨어요. 먹어볼게요. 고소해요. 옥수수 맛이 많이 나고요. 느끼하지 않고 되게 담백하면서 맛있네요. 두개다 가지고 올걸 그랬나 봐요. 옥수수 맛이 많이 나요. 맛있어요. 이제는 에그롤, 치즈 에그롤 먹어볼게요. 제가 생크림 좀 묻었어요. 되게 이쁘죠? 위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안에 치즈, 햄 이렇게 롤돼 있고 안에 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잘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치즈 에그롤 닭에 치즈의 풍미가 좀 많이 느껴져요. 입안 가득 확 퍼져요. 맛있어요. 다 맛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 맛있죠? 그러니까 빵집 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장님들. 물론 연구를 엄청 많이 하시겠지만, 요거 치즈케이크 먹어볼게요. 엄청 부드러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얘가 에멘탈 치즈케이크예요. 에멘탈 치즈케이크예요. 위에는 약간 바삭한데요. 속은 안에 엄청 소프트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 약간 거친 느낌 보이시죠? 아래 이렇게 보면 또 여기 하얗게 하나 있죠. 그다음 여기 케이크 또 위에 바삭한 거 살짝 있어요. 엄청 부드럽고요. 계란 맛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여기 속 안에 여기에 그런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부드러우니까 너무 좋아요. 입에서 녹아요. 얘는 제가 다 먹을게요. 애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듬뿍. 화이트롤 먹어볼게요. 잘라서 작게 찍어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생크림이 많이 달지 않고 되게 소프트해요. 이제 순수하게 화이트롤 먹어볼게요. 안에 속이 꽉 들었어요. 아이들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줄 사서 아이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거든요. 이제 아들이 엄마 한줄 가지고 되겠어요? 두줄 해요 해가지고 두줄 했는데 잘산것 같아요. 한 줄은 아이들이 먹고 한 줄은 제가 다 먹었어요. 양파빵 먹어볼게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속이 안에 약간 머스타드 느낌의 소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되게 고소한 맛이 좀 많이 나요. 느끼한 거 싫어하시거나 단거 싫어하시면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안에 오이 피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제가 갔을 때 길이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골목에 차가 주차 공간이 마비가 되셨어요. 이제 50%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셔가지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제도 되게 한참 걸렸어요. 예, 먹어볼게요. 딸기잼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빵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바깥에 보시면, 바깥에 끝은 소보로 느낌이에요. 그리고 빵 자체는 패스트리. 이 빵에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다양하죠? 바깥에는 소보로 느낌, 패스트리 느낌, 안에 빵은 크림하고 딸기잼 들어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딸기잼 좋아하잖아요. 다시 볼게요. 짜잔, 보이자 스틱이에요. 요거는 가루고요. 요렇게 부어서 커피, 물. 물이 아직 따끈따끈해요. 그 빵집에 가실 때요, 지구분이 되게 많으셨어요. 빵이 계속 빠지니까 계속 채워주시고 하시는데, 되게 친절하게 설명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쭉 둘러보니까 사고 싶은 빵이 정말 많았거든요. 다 가지고 오면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서 정말로 정말로 먹고 싶은 것만, 그리고 세 개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는 무조건 사려고 제가 다 조사를 해보고 갔었던 거고, 직원부터 딱 그거부터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일 맛있는 거, 제일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또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나머지 추천해주신 거산 것도 있고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진짜.
온전해요. 빵이 하나도 느끼하지 않고, 괜찮네요. 양파빵. 되게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건강한 맛? 빵도 되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채소로 넣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빵도 되게 딱 봤을 때 아, 건강빵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속도 그렇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한 입이에요. 저는 이런 스타일 빵은 참 좋아해요. 질리지 않는 스타일이죠. 맛있어요. 저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오늘 너무 잘 먹었고요. 오늘 빵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정말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에요. 이 시간이 가장 괴롭고 먹으면서도 좀 약간 신경을 썼어요. 뭐가 제일 맛있지? 뭐가 맛있지? 다 맛있으니까 너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 빵은 만들기버거예요. 이제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 되게 맛있어요. 그 바깥에가 고로쿠에로 돼 있어가지고 아, 딱 먹으면 아, 왜 얘가 1등을 했지? 이런 생각이 딱 들으실 거예요. 저는 되게 맛있고요. 양파빵도 맛있고 에그롤도 맛있고요. 지금 화이트롤도 그렇고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다 맛있었는데 정말로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 만들기 버거, 그 버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유로빵집에서는 양파빵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들어있었던 그 빵이 그때는 1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 빵이 만들기 버거가 1등 했고요. 개인적으로 치즈 바게트를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유럽빵집에도 치즈 바게트가 있었고 여기도 치즈 바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입맛은 두개다다 맛있어요. 두개다다 맛있는데 치즈 바게트는 제 생각에 유럽빵집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맛있는데 색깔은 되게 노란데 치즈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럽빵집은 치즈 맛이 되게 강하고 풍미가 엄청 강하거든요. 이제 호불호가 갈리실 것 같아요. 유럽빵집 치즈 향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럽빵집을 드실 거고, 아마 비교를 하시지 않을까, 저처럼 드셔보신 분들은. 근데 저도 이제 먹으면서 좀 많이 비교를 했어요. 제가 이제 비교가 많이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도 치즈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유럽빵집 가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치즈 맛 너무 강한 거 싫어 하면 살짝 많이 나긴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얀 풍차도 맛있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먹어서 시간이 조금 그래도 걸렸고요. 제가 나름대로 유비를 잘 한다고 했는데,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맛을 잘 전달을 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딱 입으로 느끼면서 또그 배가 부르면 느낌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굶은 상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쨌든 오늘 너무 기분 좋네요. 이렇게 또 만나서. 그래서 또 다음에는 폼파도로 거기도 맛있는 빵이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단골이거든요. 그 주인님도 엄청 잘해주세요. 친절하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쪽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케줄이 6월 달도 되게 많아요. 주말마다. 근데 치팅은 주말밖에 안 돼서 주말 시간 나는데 맞춰서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불끈 솟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애기도 안녕.